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게리직 우편상식 해설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상식은 금융상식에 비교해 봤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편상식 같은 경우도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예, 걱정을 많이 한 이유는 2022 대비 교환이 발표되었을 때 기존의 교환보다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들어가고 그러면 야 이거 장난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양이 늘어난 게 기존에 다뤘던 내용에서 더 깊게 들어간 내용들이었거든요. 대부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면 난이도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과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적절한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좀 평이하다라는 평가는 조금 해풍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해볼만하게 예, 좀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게리직 이번 시험에서 가장 좀 그래도 편안하게 풀어볼 수 있게끔 출제가 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은 뭐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암기가 다 돼 있다는 전제를 깔고 드리는 말씀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예전 거하고 비교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과목하고의 비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는 좀 달랐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또 상처받거나 당황해하거나 나만 어려웠나 뭐 이렇게 하실 것까지는 없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좀 수월한 편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2년 우편상식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을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들로 출제됐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우편 및 금융상식에서 우편상식이 분리됐잖아요. 그러면서 교환의 내용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보편적인 내용 수준에서 출제했다는 것이 다행인 지점이었습니다. 자 난이도가 그래서 비교적 평이한 수준이 아니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뭐 한두 문제 정도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조금 더 많았다. 그냥 단순 암기로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뭐 또 뭐 좀 있었다. 예, 좀 있었다 정도로 할게요. 좀 있었다. 예, 그게 근데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거에 대비해서 더 많지 않았을까? 쉬운 게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졌고요.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내용 출제해서 거의 배제가 좀 됐습니다. 일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걸로 막 조지고 들어오는 이런 행태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을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은 고득점을 획득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출제 유형에 대한 분석인데요. 여기에 이제 우편상식 20문항 중에서 국내 우편 13문제, 국제 우편이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거 모의고사 만들어낼 때에도 여러분들한테 국내 우편 12개, 뭐 국제 우편 뭐 8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국내 우편이 더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해드렸었는데 그거보다 국내 우편이 조금 더 13개, 국제 우편은 7문제 이렇게 돼서 얼추 제 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건 뭐 누구나 요쪽 분야 좀 고민하면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기존에도 우리가 이제 우금 시절에도 이제 국제 우편보다는 국내 우편에 조금 더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 요 정도의 비율로 나올 거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실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국내 우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우편 물류에서 각각 세 문항씩 출제가 돼서 이게 집중이 좀 됐습니다. 단원 집중이 좀 됐고 그리고 국제 우편은 단원들 중에서요. 국제 우편 총설, 국제 우편물 종별 접수령, 주요 부가 서비스 및 제도에서 각각 두 문항씩 출제됐다. 국제 우편이 7개인데 그 중에 세 단원에서 두 문제씩 출제가 됐으면 그죠 결국에는 출제되지 않은 단원도 적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인데 다만 그런데 저 분석은 의미는 없다 그랬습니다. 다음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음번 시험 준비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 시험에 출제됐던 단원만 공부할 거냐 그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간에 뭐 제끼고 갈 수 있는 단어는 없다 사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의미는 크게 있진 않지만 이런 분석은 가능하다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출분석에 따른 과목 공략법인데요. 일단은 있잖아요. 일반적인 내용을 일단은 좀 이제 더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추세가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교재를 만들 때 거기다 수록해 놓고 지역적인 거는 앞으로도 안 낼 것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겠죠. 아마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실릴 해도 있고 덜 실릴 해도 있어요. 그러면서 난이도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겠죠. 자, 장담은 안 된다. 이번 난이도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장담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번 시험 치러본 결과를 분석해서 다음 시험의 난이도 수준을 좀 결정하고 접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세부적이고 지역적인 건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일반적인 내용을 빨리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확장해 나가라. 금융상식도 그렇고요. 우편상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내가 아는 게 많아지면 그만큼 다음에는 이해도가 더 깊어져요. 아는 게 있으면 보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애들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안 되던 수학을요. 나이 들어서 다시 보잖아요. 금방 보이고 이해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보는 시야가 넓어져서 그래요, 점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해나가실 때에도, 수험 공부하실 때에도 내가 먼저 내 눈에 익는 거, 그런 거 먼저 하시고 좀 안 되겠는 것은 뒤로 밀어놨다가 다시 반복하면서 보면서 조금씩 확장한다. 이렇게 이제 학습 단계를 잘 세워서 접근하시면 이번처럼 요 정도 난이도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만 잘 해둬도 합격권에 충분히 도달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다음번에 또 똑같이 난이도가 이대로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거에 대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내용들을 반복 해독하면서 확장해내면 좋겠다. 이런 정도 수험 전략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우리 이제 본격적인 문제 해설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책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선 배열된 문제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돼요. 책형에 따라서 1번부터 10번이 11번부터 20번으로 이렇게 교체가 돼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컨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풀었던 시험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잘 알아서 이렇게 판단해서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우편물의 외부 표시 기재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 통상 우편물 요금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배 코드별로 구분해서 제출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외부 표시 기재할 때 우편 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집배 코드도 있고 그러는데 우편 요금 감액을 받으려면은 집배 코드별로 구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배 코드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부분인데 도착 집중국 세 자리로 되어 있고 두 자리잖아요. 두 자리고 배달국이 세 자리입니다. 거기가 둘이 아니라 셋이에요. 그래서 3, 2가 아니라 2, 3입니다. 앞에가 집배팀이 두 자리, 집배구가 두 자리. 예,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앞에만 숫자를 좀 반대로 해놨네요. 그죠? 예, 그거 이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볼까요? 자, 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우편요금 표시 인형은 표시할 수 없으나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와 같은 고유 식별 번호는 기재를 못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겉면에 이런 게 나오면 개인정보 완전 다 노출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집배코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집배코드라고 해놓고 우편번호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틀렸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 이제 1번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2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문 접수 소포, 우체국 소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방문 접수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데 요금 수취인 부담 신청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요금 수취인 부담 미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요 부분은 이제 틀린 것으로 그렇게 좀 확인해 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초소형 특정 요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초소형 특정 요금은 월 평균
만통 이상 발송업체 중 초소형 물량이 80% 이상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80%가 아니고 90%입니다. 이게 이제 틀렸네요. 80%가 아니라 90%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얘도 불가가 틀렸고 그죠?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연합체 발송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약자가 주계약 우체국을 지정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우편관서에서 별도의 계약 없이 계약 소포를 발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연합체 발송 계약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이제 구별을 해서 이건 다수지 발송 계약이라고 우리가 나눠서 봤었잖아요. 일반 계약도 있고 연합체 발송 계약도 있고 다수지 발송 계약도 있고 반품 계약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연간 계약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연합체 발송 계약이다 그러면 유사 사업을 목적으로 이제 같은 거의 같은 장소에 이제 모여 있는 업체들이 같이 이제 이것을요. 한 장소에 보내야 될 우편물을 집하해 가지고 계약 소포를 발송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연합체 발송 계약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설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다수지 발송 계약으로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린 얘기가 됐네요. 예, 뭐 내용하고 이게 말이 이제 앞뒤가 안 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시적 발송 계약이 있는데 3개월 이내 한시적으로 계약 소포를 발송하는 것 이건 뭐 맞는 얘기죠? 네, 그 일시적으로 예, 물량이 딱 몰리는 그런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이제 한시적 발송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했던 연간 계약 이외에도 이렇게 한시적 발송 계약 같은 것도 있고 착불 소포도 있고 반품 우편물 관련된 이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막교환 우편물도 있고요. 초소형 소포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공부해 본 바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번으로 가봅니다. 이번에는 선택 등기 서비스입니다. 우리 등기 중에서도 선택 등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제 등기 취급은 해요. 등기 취급은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발송인이 이거 뭐 등기로 갔다가 수취인을 못 만나서 되돌아오는 거 이거 난 바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반환 거절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우편물을 수취인한테 배달해 보려고 하지만은 안 되면 그러면은 이제 준등기 취급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 등기 서비스다라고 해서 여러 차례 뭐 문제도 풀고 많이 다뤄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1번을 보니까 취급 대상은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kg입니다. 6kg. 예, 그 2kg을 6kg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틀렸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전자우편 이길특급 계약등기 발송 후 배달증명 부가취급이 가능한데 우편함의 배달이 완료된 경우에는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가취급이 여러 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전자우편 이길특급 계약등기 발송 후 배달증명 이게 다 가능한데 이 발송 후 배달증명의 경우에는 우편함의 배달이 완료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청구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맞는 얘기가 됐고요. 3번을 보니까 배달기한을 접수한다는 날부터 4일 이내다 그랬는데 이게 뭐 등기 기준으로 해서 얘도 3일 이내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실 및 망실일 때 최대 5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제공하는데 배달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손실 또는 망실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5만 원 틀렸잖아요. 5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옳은 것은 2번으로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선남 라벨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용 권장기간 경과로 인해서 상태가 불량하거나 라벨지 일부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제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 사용기간이 경과가 돼가지고 인쇄가 불량한 상태가 돼버렸거나 일부 훼손이 됐다. 그러면 제출력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요금도 받지 않는다.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번처럼 훼손 정도가 심각하대요.
2번이 아니라 니은처럼 훼손 정도가 심각하대요. 그리고 이제 판매 정보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제출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 그러면 제출력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제출력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사용 권장 기간이 경과돼서 일부 좀 훼손되거나 인쇄 상태가 좀 불량하다면 좀 넘어가 주지만 이게 너무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러면은 제출력 안 됩니다. 이제 그렇고 우편물 접수 시 우편 요금보다 라벨 금액이 많은 경우에 임여 금액에 대한 환불도 불가하죠. 예, 이것도 불가하다 이렇게 이제 봐두셔야 되고 리을 구매 당일에 한해서 판매 우체국에서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해 본 바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억 리을 답이 2번이 딱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 자, 문서 이외 물건도 그 자체 단독으로 내용 증명 대상이 될 수 있다. 안 됩니다. 물건은 안 되고요. 자, 내용 문서의 크기가 A4 용지 규격보다 큰 것은 발송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A4 사이즈로 계산을 다시 하죠. 그죠? 그랬던 거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A4 용지 크기로 접어서 총 매수를 계산한다. 그렇게 했었고요. 다수인 연명으로 발송하는 내용 문서의 경우 다수 발송인 중 1인의 이름 주소를 이제 우편물의 봉투에 기록한다. 봉투에다가는 전부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봐야 되고요. 4번은 발송인이 재증명을 청구했을 때 문서통마다 재증명 청구 당시에 내용 증명 취급 수수료 전액을 징수한다. 이 전액은 아닙니다. 네, 그게 틀렸죠? 네, 요거는 이제 반액만 징수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자, 틀린 것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답은 3번으로 찾아졌습니다.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내 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사 전송 우편 같은 경우에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지는 않죠. 모든 우체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모사 전송이 가능해야 되려면은 팩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 고시하는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모든 우체국에서 다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만의 우표 홍보형 신청 시에는 기본 이미지 1종 이외에 큰 이미지 1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요거 이제 홍보형일 경우에 요거 가능하다는 거. 그거 이제 우리가 공부 많이 해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이면 이미지 1종인데, 근데 홍보형을 신청했다. 뭐 혹은 CT형을 신청했다. 그러면 그 1종 외에 큰 이미지 한 종을 또 무상으로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고객이 고객 맞춤형 엽서를 교환 요청한 때에는 교환 금액을 수납한 후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우표, 엽서, 항공서관으로 교환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맞는 얘기죠. 교환 금액을 수납하고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우표, 엽서, 항공서관으로 교환해 주는 것도 맞는데 그게 뭐 액수가 고작 해야 이제 뭐 10원 뭐 이런 겁니다. 현행 제도로는 1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뭐 그렇게 액수는 크진 않지만 이런 게 다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고 우체국 축하 카드를 발송할 수 있죠. 근데 이제 5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화상품권을 함께 발송한다는 액수가 커요. 이게 너무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 한도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우편 요금 변란 및 요금 혼합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요금 변란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정한 우체국이나 우편 취급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있잖아요. 요금 변납의 경우로 이제 보면 그죠? 네. 요금 변납이다 그러면은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이제 이거를 변납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정한 우체국 그대로 보면 되고 우편 취급국 이런 데 다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게 요금 훈합이에요. 훈합하고 좀 비교해봐야 되는데 이 훈합은 우편물을 발송한 우체국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배달할 우체국에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편 취급국 경우에도 총괄 우체국장의 사전 승인 같은 것들이 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 점을 비교해서 우리 공부해봤던 거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2번을 보니까 요금 변납 우편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우편 날짜 도장을 찍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최초 요금 후납 계약일로부터 체납하지 않고 4년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은 담보금 50% 면제 대상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4년간 성실히 납부했으면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50%가 틀려요. 예, 이거 전액이고 아니면 요게 이제 4년을 지울 수도 있죠. 저거를 이제 2년으로 또 놓고 보면은 그죠? 네, 그러면은 2분의 1 대상이 되는 게 또 맞습니다. 그래서 2년은 2분의 1, 4년은 전액 면제 대상이다. 담보금 면제 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3번이 답이 되었고요. 4번 모든 혼합 계약자는 요금 혼합 계약국 변경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맞는 얘기로 해서 답은 아까 이제 3번 이렇게 찾은 것만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으로 갑니다. 다음 설명 중 서적 우편물 요금 감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의 총 개수는 이렇게 갖고 또 총 개수로 하니까 난이도가 또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요, 뭐, 이제 다뤄진 내용 자체는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게 이제, 개수를 물어보니까, 이거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건 포함되냐, 이건 빠져야 되냐, 어쩌냐. 이걸 네 개를 전부 다 꼼꼼히 봐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한 좀 어려움이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받을 수 없는 거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자, 기억을 보니까 표지를 제한 쪽수가 40쪽이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48쪽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우편엽서 지로용지가 각각 한 장씩 동봉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한 장만 동봉 가능하다 이런 이제 표현들 있었던 거 기억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동봉에서는 그렇고 본지 부록을 포함한 우편물 한 통의 무게가 1kg이다. 이건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우편물 한 통의 총 무게가 1200g 기준이었죠. 1200g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디귿도 이제 요금 감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을의 경우는 상품의 선점 및 광고가 전지면의 20%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10% 초과하면 감액 안 됩니다. 10%를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이 또 안 된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40쪽이어서 안 됩니다. 48쪽에 미치지 못해서 안 되고 요거 같은 경우도 10%가 넘었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니은 디그 맞는 걸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두 개 2번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건 좀 쉽죠. 우편사섬 사용계약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뭐 답이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일일 배달 예정 물량이 이제 100통 이렇게 됐었죠. 100통 이상인 다량 이용자가 요게 이제 또 이제 대상자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국가기관, 지자체, 일일 배달 예정 물량 100통 이상. 뭐 이렇게 이제 순서들을 정하기 때문에 저거 기억해 놓고 갔었고요. 그다음에 요게 사사함 사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최근 3개월간 계속해서 사사함에 배달된 우편물의 총 수량이 월 30통에도 미달했다. 그러면은 이거 해지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무조건 해지해야 된다 뭐 꼭 이런 건 아니어도 해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고요. 사사함을 운영하고 있는 관세 우체국장은 연 2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 계약 해지 대상자 등을 정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 그리고 2 이렇게 해가지고요. 답을 4번으로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문제는 좀 되게 길어 보였지만은 뭐 답을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편물 운송용기. 뭐 이것도 그 표로 정리돼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 암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이거 봐보세요. 이게 3번이 답인데 이 대형 우편 상자 얇은 거 넣겠어요? 두꺼운 거 넣겠어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워 먹여준 문제 정도로 사실은 볼 수도 있는 게 10번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요. 다만 더 헷갈리게 하려면 이래야 돼요. 이 우편 상자가 소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대형도 있잖아요. 그런데 얇은 대형 통상 우편물 담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저거대로 가면 얇은 대형 통상 우편물을 담는다면 중형이에요. 그러니까 얇은데 대형이잖아. 그러니까 중형이에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대형 우편 상자는 요거는 두꺼운 거.
두꺼운 거를, 두꺼운 대형 통상 우편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뭐 소형 통상 우편물은 그냥 소형, 예, 그 상자에 담으면 그만이에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3번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도 그냥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번만 잘 걸러내시고요. 나머지 좀 부족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암기를 좀 해놓고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표로 싹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제가 해설에다가도 열심히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고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손해배상 및 이용자 실비지급 제도입니다. 이거 약간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항상 그죠? 네, 그래도 익숙한 주제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주제 자체가 되게 낯설거나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뭐 그런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말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설 추석 등 특수한 기간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늘어나서 늦게 배달됐다. 이때 지연 배달로 본다 그랬어요? 안 본다 그랬어요? 안 본다 그랬어요. 이런 것도 지연 배달로 하면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해. 그잖아요. 에? 이런 거 지연 배달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편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것도 지연 배달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수취인 부재 같은 것 때문에 이게요. 예, 또 지연 배달됐다. 뭐 그렇게 될 때도 이걸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손해배상을 위한 지연 배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지연 배달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 요 손해배상의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2번은요 D 플러스 1일 20시 이후 배달된 당일 특급 우편물. 아 이러면은 이게 우리가 약속했던 시간보다 만 24시간도 더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럴 때는요 국내 특급 수수료만으로는 안 되고요. 예, 요거는 우편 요금도 손해배상에 들어와야 돼요. 우편 요금과 국내 특급 수수료가 전부 다 이제 손해배상 액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편 요금을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 주셔야 돼요. EMS 우편물의 종 추적 조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제 3일 이상 지연 응대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무료 발송권 1회 3만 원권을 이용자 실비로 지급한다. 이 여기서는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예, 틀린 부분은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용자 실비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우체국에 신고해야 된다. 근데 요게요 다음 날이 아니에요. 다음 날이 아니고 발생한 날부터예요. 그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런 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답을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3번이 답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됐고 12번으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12번으로 가볼게요. 우편물 운송 용어에 대한 거라서 이것도 너무 쉬워요. 우리가 이제 임시운송과 관련된 용어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간편, 증편 이런 것도 있고 거리 뭐 연장 뭐 이런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죠? 거리 연장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거리 연장이 있으니까 또 거리 감축도 있어요. 이제 그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기억을 보니까 간편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편물 감소로 운송편의 톤급을 하향 조정한다. 간편인데요? 간편? 이게 톤급을 내리는 게 간편이겠습니까? 톤급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감차라고 그랬죠. 감차. 감차라 그랬었고 요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지금 간편이라고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제 가기로 한 거 있잖아요. 정기편을 운행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죠? 발송량이 너무 적을 때. 그 반대로 증편이다 그러면은 요때는 이제 정기편 외에 추가로 운행을 더 늘리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거리 연장이 나왔습니다. 거리 연장인데 운송 구간에 추가로 수수국을 연장해서 길게 가는 게 거리 연장이에요. 예, 그거 맞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거리 감축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 구간은 또 운행하지 않는 것이고 니은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간 배집 요게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거는 진짜 우편물 운송 용어 그래가지고 따로 또 정리돼 있던 것에 요게 나와 있던 게 이제 구간 뭐 배집 이런 개념인데요. 구간이다 그랬을 때는 최초 발송국에서 예, 여기서 출발해서 최종 도착국까지 운송 경로를 전부 다 이제 구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해진 운송기간을 운송 형태별로 운행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편이라 그래요. 무슨 편으로 갔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운송 형태별이니까. 그래서 그건 편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집이라고 말이 나오면
배분하고 수집을 합쳤다. 그래서 배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편집 중국 등에서 배달할 우편물을 배달국으로 보내는 운송 형태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그중에서도 배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거는 니은만 맞고 지금 나머지가 다 틀려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은 다 틀렸다 해서 답이 한 개예요. 얘는 이거는 정말 별거 없어요. 이거는 진짜 별거 없는데 요게 문제죠. 요거. 한 개인가? 아, 한 개 일리가 있나? 두 개는 돼야 되지 않나? 자꾸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걸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대비를 잘 하려면 철저히 공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조금 더 철저해지자. 뭐 이런 얘기밖에는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쩔 수 없네요, 이게. 문제를 자꾸 저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꼭 게리직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공무원 시험 문제 자체가 저는 뭐 이것저것 다 가르쳐 본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시험 문제 패턴도 압니다만은 게리직이 조금 더 쪼잔한 경향은 있어요. 그렇긴 한데, 다른 시험이라 그래서 그런 게 없냐? 그렇진 않아요. 네, 공무원 시험은요, 옛날 학력고사 패턴 막 옛날 그 고리 쪽에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짜증나지만 그렇게 알고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네,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편물 발착 업무에 대해서 또 물어봤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양도 추가가 됐고 여기서 시험에 또 이게 출제도 여러 문제를 내고 그렇게 했는데요. 자,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착 업무의 처리 과정은 분류 정리하고요. 구분하고 발송하고 도착하고 이렇게 이제 이 작업들이 나누어집니다. 그중에서 분류 정리 작업은 구분이 완료된 우편물을 보내기 위한 송달증 생성 그 다음에 체결, 우편물 적재 등의 작업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발송 작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류 정리 작업은요 기계 구분 우편물하고 수구분 우편물 이런 걸 막 분류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2번이 틀렸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거예요. 주소와 우편번호 주위에 다른 문자가 표시된 우편물은 기계 구분이 불가능한 우편물이다 그랬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기계 구분이 불가능한 우편물은 뭐 이제 이거는 수구분으로 가야죠. 수구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들을 뭐 여러 개를 얘기를 우리 교재에다가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을 우편 운반차에 적재할 때는 수취인 주소가 기재된 앞면이 위쪽을 향하도록 적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옳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2번이 틀렸는데 요거는 이제 발송 작업이었다. 발송 작업이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번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 우편이 끝났어요. 이제 국내 우편이 끝났고, 국제 우편으로 넘어왔는데요. 국제 우편 넘어오면서, 예, 국제 우편 넘어오면서 굉장히 뭐 이제 그 손쉬운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습니다. 요게요. 카할라 우정연합이죠. 카할라 우정연합에 대한 얘기인데, 뭐 개념정의 그대로 나왔고요. 예, 국제기구 몇 개 없는 속에서 이거 특히 몇 번씩이나 반복돼서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우리도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에도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카할라 우정연합 쉽게 찾으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옳은 거를 찾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제 1번을 보면 우편자료 배달 인쇄물의 등기 취급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역과 유럽, 아시아 등 만국 우편연합 회원국가 간 발송에 제한이 없다. 여기 안 된다고 우리 교재에 실려 있어요.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시각장애인이나 공인된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발송하는 공무를 위한 모든 우편물은 시각장애인 우편물로 취급 가능하다. 아니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나 공인된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발송하는 공무를 위한 모든 우편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시각장애인 우편물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분류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접수 받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우편물을 다 취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잉됐고요. 소형 포장물은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서류 동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용품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단히 밀봉해야 된다.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밀봉하면 안 되고요. 내용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게끔 포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열어볼 수 있게끔 해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어서 요거 이제 틀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보험 소포의 보험가액은 이제
여기 이제 보험가액 문자 칸과 그 다음에 숫자 칸에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원화 단위로, 원화 단위로 기재한다는 점 요거 확인해 놓으셨었죠? 네, 우리 이거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험소포의 보험가액은 발송인이 자기가 직접 이렇게 원화 단위로 기재를 하고 그죠? 예, 우리가 SDR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반인이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시 환산해서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여기 원화 단위로 기재한다는 부분 이거 기억을 잘 해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는.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예,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국제 우편물 사전 통관 정보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보면은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HS 코드는 10자리죠. 예, 그중 앞자리 6개는 국제 공통 분류인데, 뒤에를 몇 개를 더 붙일 것이냐는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는 4개 다 씁니다. 예, 4개 다 붙였어요. 그래서 10자리로 하고 있고,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우체국이 적용 대상 관서가 되는 것도 옳은 얘기입니다. 대상 우편물은 EMS 되고요. 항공소포, 소형포장물, K패킷으로 한정된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선편소포가 빠져버렸어요. 그죠? 선편소포가 왜 빠졌을까요? 자, 그리고 그게 한정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틀린 얘기가 됐어요. 포스트넷 입력은 숫자 이외의 문자는 모두 영문으로 입력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사전 통관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이제 새롭게 우리 추가된 내용이잖아요. 국제 우편에 대해서 양이 기존에 안 다루던 것까지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다 대상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국가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39개국이다. 이렇게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7번으로 이제 건너가 보도록 할까요? 17번으로 가보시면 국제 소포 우편물 접수 시 기표지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착 국가에서 배달 불능이 됐을 때 발송인이 우편물을 돌려받지 않기를 원할 경우에는 요거 이제 포기한다는 걸 선택을 하고 VX 표시한다. V 또는 X로 표시한다.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공 우편물의 요 경우에는 실중량, 부피 중량, 요금, 접수 우체국명, 접수 일자 등을 접수 담당자가 정확히 기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이 선편 우편물하고 좀 다른 점이죠. 이 중량과 관련해서 네, 아무래도 비행기는 조금 더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제 중량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구는 셈이라고 봐야 되는데 선편 소포 같은 경우는 부피 중량 적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비행기는 부피나 무게 같은 걸 좀 예민하니까 항공 우편이면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실 중량과 부피 중량 이런 것들을 정확히 다 기재를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량 기재 시 보통 소포는 100g 단위로 절상하는 건데 보험 소포는 10g 단위로 절상해야 된다는 점은 예전 기출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봤던 바와 같아요. 자, 그리고 보험 소포의 보험가액을 잘못 기재하면 1회에 한해서 정정이 가능하다. 정정 안 되고요. 다시 재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찾았습니다. 답이 된 게 좀 상대적으로 또 좀 더 쉬워요. 예, 지우거나 수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발송인에게 요구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18번으로 갑니다. K패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아,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국제우편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 전자상거래형 국제우편 서비스다. 이것도 요거 공격 들어왔어요. 우정사업본부장이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냐인데 요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전자상거래형 국제우편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MS와 같은 경쟁 서비스다. 그렇죠? 고객 맞춤형 국제우편 서비스가 되는데 평균 송달 기간 이거 기억해 놓으셨나요? 네, 7일에서 10일입니다. 7일에서 10일이기 때문에 5에서 6일이다. 이 부분은 틀렸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로 시작하는 우편물 번호를 사용하며 1회 배달 성공률 향상을 위해서 해외 우정 당국과 제휴하여 발송인 서명 없이 배달하기로 약정한 이제 국제 우편 서비스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요 부분에서 이제 잘못된 건 어떤 거냐면은요. 발송인 서명 없이가 아니라 수취인 서명 없이에요, 이게. 수취인의 서명 없이 배달하기로 약정한 국제우편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회 배달 성공률 향상을 위해서 수취인 서명 안 받고 배달할 수 있도록 약정해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저도 해드렸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휴 서비스, 제휴 국가, 서비스 국가는 이제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또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K-패킷 자체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했다. 그런데 제휴 국가, 구체적인 걸로 들어왔죠? 그러면 어디랑 지금 서비스가 돼? 이거 실무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를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해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아셨죠? 4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9번에서는요, 이제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접수대상 우편물 EMS 국제소포 등기 소형 포장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물 종별에 관계없이 스마트 접수 요금 할인이 5% 적용된다 그랬는데 EMS만 돼요, 이거. 네. 그래서 EMS는 요금 할인 5%가 되는데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1번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고요. 이거. 그죠? 예, 5% 할인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그랬을 때 요게 이제 되는 건 EMS만 되고 얘들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할까요? 예. 차라리 국제 소포와 등기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에는 요 할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적용된다는 2번은 틀린 얘기가 되었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 우편물 중 대상 우편물에 따라서 방문 접수가 가능한 우편물과 그렇지 못한 우편물이 있다. 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있잖아요. EMS는 또 방문 픽업 접수를 해요. 근데 국제 소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소형 포장물은 방문 접수가 또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얘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겁니다. 얘는 이거 되고 얘네들이 안 됐잖아. 여기도 그래. 여기도.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방문 픽업과 관련해서도 얘는 이게 되는 건데 얘는 여전히 어때요? 방문 픽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이 그렇게 이제 확장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우편 접수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서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 및 접수 창구 요원의 접수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 저거는 뭐 이제 스마트 접수를 하면 그만큼 인력 소요도 좀 적고 그렇게 되니까요. 이용객도 편리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이제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 이제,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번 문제도 몇 개가 맞냐 이래가지고, 우리를 또 혼란에 빠뜨려버렸어요. 국제회신 우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의 총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여기서요, 이제 일단 한번 볼까요? 수취인의 회신 요금 부담 없이 외국으로부터 회답을 받으려고 하는 제도인 거는 개념 정의에 해당되는 거 맞잖아요. 만국우편연합 총회가 개최되는 매 4년마다 총회 개최 지명으로 발행한다. 이것도 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국우편연합 관리이사에서 발행한다. 각 회원국에서 판매한다 그랬는데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사무국에서 발행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대목인데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참 이제 우리가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현재 필요한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다량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판매 제한과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량으로 구매하는 것도 우리가 의심하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다량 구매를 하지? 그러면 우리 못 팔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다른 용도로 쓸까봐 조심하죠, 원래. 자, 국제회신 우표권 판매 시 교환 개시일 안내를 철저해야 된다. 뭐, 안내 해주면은 뭐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그 개시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효기간을 언제까지 써야 돼요? 마감기한. 유효기간을 알려주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 기간 지나면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환 마감일, 유효기간을 철저히 안내해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450원에 판매를 하고 교환은 850원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하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은 이게 이제 항공 보통 서장 4지역
예, 그랬죠. 20g 요금. 그래서 그게 850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봤던 대목이에요. 해서 그것도 맞는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기역, 니은, 리을, 비읍. 이 네 개가 맞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렵죠. 이게 몇 개냐. 이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난이도를 좀 올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좀 풀어볼만 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바이고요. 자, 이제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험, 나 이거 시험 봤는데 한번 내가 뭘 왜 틀렸는지라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내가 시험 또 준비한다, 혹은 나는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요 시험 패턴을 좀 이해하는데 이 해설 강의가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끝까지 고생 많이 하시면서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해설 강의도 들으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